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인접한 나라인 한국 증시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6월 무역 수지가 공개됐는데 흑자폭은 예상보다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수출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수출이 17개월 만에 줄어들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반등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린 1828포인트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의 고점이 1836포인트였는데요. 1836포인트까지 오른 이후에 하락 전환의 현재는 1828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해줬는데 현재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장중에 매도하다가 매도 물량이 상당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면서 개인만 매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개인 쪽에서는 8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었다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에 더해 선물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3,5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1,300억 원 이상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0.6% 정도 오르면서 124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차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도 0.9% 정도, 1% 정도 오르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들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6월에 찍었던 저점이죠. 24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다가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잠깐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크레드리온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이후 후순위 하락하다가 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2% 가까이 출회되고 있고요. 결국 2만 7천 원대로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신한지주가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1% 정도 상승합니다. LG화학은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26만 원대를 앞두고 주춤거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1% 정도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간신히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2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0.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2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521포인트였습니다. 장중 고점이 521포인트였고요. 마찬가지로 저점은 잠재한 하락 전환했을 때 518포인트였습니다. 결국 변동폭이 3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520선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잠깐 외국인들이 매수해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 있습니다. 14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장중에 기관이 함께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하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매도 물량은 19억 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4%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CJ오쇼핑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자면 파라다이스가 0.8% 정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5%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훑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지난 월요일 잠깐 내렸다가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세로 잡아오는 모습인데요. 0.4% 정도 오르면서 9,000원대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1% 하락이고요. SFA와 파트론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SFA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원달러환율은 2원 내린 1139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때 고점이 1142원을 넘지 않았었고요. 현재는 1140원대 아래 1130원대 후반으로 내려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 흐름 확인해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주가가 한 4% 이상 밀리더라고요. 현재 주가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악재가 좀 돌발적으로 좀 나오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사실 그 대우인터내셔널 사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해상 초계기 도입과 관련돼서 이 여객탈세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검찰 쪽에서 이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일단 향후에 조사 시나리오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어떠한 조치가 좀 취해질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우인터내셔널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2분기 실적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이 사건 진위와 처벌 수위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체크하시고, 일단 만약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원개발 관련한 종목들이 3분기 말서부터 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다리셨다 매수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모멘텀이 나오는 3분기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 기관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이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3분기 이후를 좀 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3분기부터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압수수색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 보시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봤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호황을 좀 누리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기술적인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최근에 또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 생산 업체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기차의 상용화가 굉장히 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이 업체들 종목들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과 바이오 업종도 좀 관심에 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뭐 의료 헬스케어 장비까지 좀 포함이 되겠지만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낙폭 과대라는 점에서 뭐 충분히 관심권 포트폴리오에 슬슬 편입할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별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매수하고 시장을 매도하고 시장 플레이를 하시는 구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고 수급의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이 종목별로 어닝 시즌에서 이익 체크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뭐 흑자가 됐어, 적자가 됐어, 이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익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어냈느냐, 뭐 짧게는 전분기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길게는 또 작년 동기와 또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해마다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는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닝 시즌에는 특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닝 시즌이니까 이제 2분기도 그렇고 향후 다가올 3분기까지의 이익 성장에 대한 체크를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트레이딩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집중하자라는 말은 종목을 사서 그냥 묻어놓고 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나 수익률적으로나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요. 성장성이란 부분은 물론 업황의 성장성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익 성장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그냥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업으로 먹고 사는 데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익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종목 피칭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장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럴까요? 코스피 지수가 두건치면서 약 5학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는데 우리 시장은 동조와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와 번외 개장이 바로 앞두고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2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파생 쪽 흐름이 궁금한데요. 선물왕 주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300계약 정도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인데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베팅이 강한 개인들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또한 메이저들의 입장에서는 좀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압박 부분이 나홀로 매도 확대.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미결제가 증가되지 않는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기존에 최근에 좀 신규적으로 들어왔던 일부 매수분들의 청산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시장 출발과 함께 선물 매수의 확대,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도 금융투자와 투신, 특히나 투신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방어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인들의 선물 매수와 함께 콜옵션 쪽의 증가분 96억대입니다. 최근에 한 달의 평균 잡아서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장 출발과 함께 70억대 이상으로 좀 쌓아주고 있으면서 80억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시장의 조금 일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포지션 속에서 기관계약 개인들의 매수세가 일부 소폭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급상승을 할 때 개인들이 풋옵션 쪽을 단기적인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을 이용해
상황에서 다시 지수가 급작스럽게 내려오자마자 이게 좀 도깨비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요런 부분에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풋옵션 쪽보다는 이제 대박 결제 지수를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들은 대부분이 하방 쪽으로보다는 상방 쪽으로 콜옵션 쪽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흐물거립니다. 좀 진정이 나올 만큼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다시 추가적으로 차익 쪽에 매도 압박, 비차익 쪽에서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압박. 자, 지금 그러면 각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올려면 베이시스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0.18 에서부터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대략 0.5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변동성 자체에서 백오데이션 상태가 들어서 비차액이 빨리 좀 들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장에는 슈팅을 나가는 선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기준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의 마찬가지 쪽에서 이제 현물 쪽인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 위쪽 고점 부분을 분명히 시가 부근 이후에 빠르게 좀 반등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림 현상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여파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종목군들 자체가 이제 쉬어가는 모습 쪽에서 선물 지수 역시도 그 영향을 좀 일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 즉, 저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시그널 자체는 언급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초반부에 보시면 어제와 같은 양상의 자금과 거래량을 수반하고 거래 대금을 수반해서 이제 급락 자체가 나왔던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올라갈 때 역시도 이제 자금을 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제 갈팡질팡한 장세. 그렇다라면 이제 내일 만약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라면 분명히 자신 있게 눌린 매수를 다시 한번 잡자. 현재는 어제 부근에서 싸게 매수를 잡아놓으시면 236대 초반부에만 잡아놔도 절대로 물려죽지 않는다.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위쪽의 부분을 보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나옵니다. 오전장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자리 같은데요. 바로 이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가 걸려있는 자리여서 그러는데요. 235.85 최종 종가 지지, 그러니까 오전장에 지지력이 나왔습니다. 236.50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추가 이탈 자체를 좀 열어뒀다라고 생각했을 때 종가상에서 235.85 최종 종가에서 지지 나온 체크를 하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벤트가 줄줄이 있죠. 내일 세 개의 이벤트가 있기에 그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범 베넨키의 발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관망세가 일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의 오후장에 들어올렸던 모습의 시그널 자체가 지금도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올라만 가면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것은 그 범 베넨키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240.20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중간밴드 238.45 정도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밴드 236.00으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 변곡 마디가 좀 노출이 돼서 라고 해서 제가 오전 오후에 지금 변곡마디들을 디테일하게 안 잡아드리는데, 큰 그림상 오전에 잡는 변곡이 오후장까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에 반해서 이제 최종 오후장 요 1시 넘어서 만들어지는 변곡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세미 알파 드래곤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선물 쪽은 지금이야 이렇게 만기주에 들어오면 추세 매매를 하지만 그전엔 다 장중 매매로 끝내기 때문에 한땀 한땀 모으자는 전략에서요. 오후장에서는 특히나 그 변곡의 박스권 자체가 짧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변곡 마디는 일단은 뭐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은 충분히 오늘과 내일 기준에서 내일 오전까지 흐름상은 이 변곡 마디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매도는 보입니다. 기술적인 모양에서도 매도가 보이고 또한 외국인들의 풋옵션,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포지션 자체가 모두 다 원의 네이키드라고 표현을 하죠. 원의 하방이 열려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관과하면서 무조건 끌고 가기엔 좀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현재부터는 좀 관망을 좀 하시고 바닥 지지력 여부 최소한 236.50대의 강력 지지력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포지션 잡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만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위아래 변동이 상당히 큰 장이 올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그건 내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전환되기까지 기다려보자. 좀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흔드는 글로벌 이슈들이 곳곳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증시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원스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글로벌 주요 키워드를 뽑아서 국내 증시 향방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국내 증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멘토님, 뭘 기다리는 건가요? 네, 일단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네. 있는 그 버냉키의 일단 발언을 좀 포인트로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버냉키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개선이 된다면 연내 양적 완화를 좀 축소를 하고 2014년 중순께는 양적 완화를 끝낼 것이다 이런 부분 코멘트를 좀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 모든 시장 쪽에서도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내일 일단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를 한다라는 얘기들 축소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이머징 국가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끝난 부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서 이제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 이 하락에 대한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 아마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밤에 공개될 FOMC 회의 의사로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지 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하반기 모멘텀 기대 중이라고 하는데 상반기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7월 하반기 장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반기 모멘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뭐 하반기 일단 유로존 쪽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은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발언 부분들,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 대한 큰 불확실성은 일단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투자의 규모를 좀 확대를 하려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이 다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도마 위에 좀 올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9월달 국채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9월달에 만기로 도래가 되는 그런 국채의 규모가 상당 부분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9월달 포르투갈에 대한 9월달 국채 만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들 상당히 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만기로 좀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9월달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들의 시점도 9월달 정도로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 부분들도 만기로 도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9월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양쪽에서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게는 9월 달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비해서는 큰 탄력을 받으면서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흐름들, 종목별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동성까지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는 그런 시장들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 위기국들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9월, 9월까지는 큰 모멘텀을 찾기 어렵겠다라는 분석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년 2개월 103.53. 이 숫자로 된 키워드인데요. 103.53,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일단 네. 유가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집트 사태 이후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맞춰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지표, 즉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가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유가의 상승 부분을 일단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 이집트가 현재 수에즈 운하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2011년도 때 민주화 시위 때 이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10불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이 상당히 유가에 대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향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나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업종이나 그런 수혜 업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품 시장 강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이 상품 네. 시장에 대한 강세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많이 갖다 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네. 표현하게 된다면 많이 쓰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유가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들, 조기 축소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즉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유가 상승 부분들의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된다면 과거 에 대한 물가 상승률 부분들과 달러의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네. 달러가 지금 현재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감안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억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종료 축소 부분들 이로 인해서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좀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업종도 좀 있을까요? 뭐 정유주 흐름은 어떤가요? 우선적으로 이 정유주 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주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불 정도 그리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정제 마진입니다. 네.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냐에 따라서 정유 섹터에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다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 그다음에 정제 마진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 주제는 네, 만만디였습니다. 만만디 좀 말이 어렵죠. 원래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뜻한 말이기도 한데 만만디 도대체 어떤 키워드 이번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시장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이 좀 회복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의 증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성장이 점차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대한 지표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여러 증권사 쪽이나 리서치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무역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3.1% 감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2개월 연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나 3.7%나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그 부분들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놓고 볼 수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중국과 미국에 놓고 보게 된다면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민감도 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 11%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된다면 달러 강세에 따른 물가 상승률 이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표가 좀 잘못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중국에 대한 민감도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쪽을 따져보게 된다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약 11%의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25%가 넘는 민감도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 쪽보다 두 배 이상 많다라고 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지표가 안 좋게 되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지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수지와 중국의 물가 지표가 뭐 주 초반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번 주 후반에는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다음 주면 중국의 2분기 GDP가 나오죠.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네. 예상치가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표 중국에 대한 지표 발표 일정을 좀 보게 된다면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 있고 좀 미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여전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MT증권 같은 경우도 일단 필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산업생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 지표 발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글로벌 키워드를 통해서 국내 증시 향방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이셨는데요. 먼저 LS 산전입니다.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 좀 숨 고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6만 7천 원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광동제약인데요. 매수가가 6,880원, 현재가가 7,310원,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마트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0만 6,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이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LS 산전과 광동제약 이마트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네. 광동제약 수익이 좋네요. 나 딴 건 괜찮은데요. 네. 저게 제가 저기 LS 산전을요. 1차 매수가는 한 몇 년 전에 8만 9천 원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지난번에 추가 매수를 해서 6만 천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매수 단가가 6만 7,700원인데 먼저 1차에 산 건 그래도 덜 신경이 쓰이는데 2차를 산 게 네.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그걸 매도를 해야 될까 해서 좀 저점에 잡아야 될까 하고 네.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LS 산전 최근 흐름은 좀 좋았는데 2차 매수하신 가격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상담 네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LS산전이요. 네. 아, 이게 저기 가져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굳이 조금 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자, 차트의 흐름 중에서 가장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줄을 조금 그어놨습니다.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이 차트가 보면요. 항상 이렇게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드려볼게요. 자, 바닥권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항상 차트가 전형적으로 주는 그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고점 라인이 7만원 라인입니다. 7만원 라인이고요. 저점 라인이 5만 5천원 정도 라인에 해당하는데 바닥에서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항상 7만원씩 갔던 경우는 두 번 정도가 있었어요. 항상 바닥권에서. 근데 항상 그때 도달했던, 못 가더라도 도달했던 가격대 자체는 바로 이 그 바닥과 고점 그 가운데 라인인 한 6만 2천원 정도에는 항상 도달했거든요. 이 포인트 도달했고요. 이 포인트에도 도달했었고 못 가더라도 항상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자체도요, 전형적으로 이 바닥에서 절반 돌리기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6만 2, 3천 원에 해당하는 구간대 가격은 바로 전 고점에 해당한단 말이죠.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과연 뭐 수급적인 측면, 매물대 압박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좀 개선 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을 튀려 하다가 약간 조금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던 부분이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 6만 한 6천원, 6천, 7천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요. 네. 죄송합니다. 굳이 이 종목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네. 6만 8천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십시오. 네. 반등을 준다면은 지금 고점 라인 뭐 7만원 이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그 중간 정도 해당하는 가격까지는 보통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 뭐 실적이 괜찮다면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한 10% 이상의 수익은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시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네. 좀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광동제약. 이거는 언제 사셨죠? 조금 됐어요. 언제쯤 사셨나요, 그러면? 기억이 잘 없는데,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네. 6,800원 정도 사셨고요. 네네. 자, 광동제약이 뭐 하고 계신, 뭐 파는지 아시죠? 네네네. 네, 삼다수도 이제 팔고 있고요. 네네.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삼다수 매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천천히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박스권 라인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 처음부터 해가지고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7,000원 중반대예요. 네. 계속 7,000원, 7,400원, 7,200원 먹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이게 이번에 올라갈 경우에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요.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박스권 뚫고 가는 거라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목표가 자체를 한 7,500원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내일 만약에 이게 흔들려버릴 경우에는 내일 오전장에 반짝 오르다가 오후장 들어서 흔들려버려서 7,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요. 이때 6월 중순에 보여줬던 모습과 그리고 뭐 5월달에 나타났던 모습 그리고 또 언제 바로 1월달 이때 나왔던 모습들 똑같이 똑같은 흐름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 쪽으로 좀 움직여져서 다시 한 6,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는데 가져가시는데 7,000원 특히 오늘 종가로 깨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시고 오늘 종가로 만약에 깰 경우에는 내일 그때는 7,000원 손절가로 잡고서 익절가죠. 익절가로 잡고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자, 이마트입니다. 자, 얼마 전 이마트가 좋은 소식이 있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 편입이 됐는데. 자, 살펴보자면요. 이게 전형적인 그 하락. 정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는 2011년부터 해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턴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2012년도 이때 초중반에도 반등을 준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떨어져 버렸고 그냥 계속적인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라인 자체를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이 라인 자체, 이 라인을 지금,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이 라인을 뚫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구간 자체는요, 이마트의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1만 5천원대는 안착을 시켜놔야 돼요. 그것도 네, 일주일이 아니고요. 최소한 2주 이상은 좀 횡보를 만들거나 모양새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21만 5천원 정도 이상을요, 이 라인의 구간에서 최소한 2주 정도는 놀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거나 좀 더 오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여지없이 하락폭을 키울 확률이 있는데 최근에 상승폭은 편입 200, 코덱스 200 편입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 자금들로 인해서 매수가 강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을 주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뭐 23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20만 5천원, 22만원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이마트는 목표가 제가 22만원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손절가가 이 종목 20만원 깨고 내려가면요 다시 한번 추세 하락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을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시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20만원 깨지 않는 이상은요? 네. 네, 시님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매일이요. 고맙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5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KTB 투자증권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090원, 비중은 20%이시고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 매수가가 8,000원,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좀 손실권에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KTB가 얼마라고 하셨죠? KTB 투자증권이 4,090원이요. 4,090원이고요? 네. 자, KTB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090원이시면은 참 사기도 힘든 일단 가격에 네. 좀 눈이 조금 없으셨습니다. 사자마자 또 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같이 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자,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실질적으로 조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이제 증권주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실적도 조금 요즘 들어서 꾸준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더 나타나줬었는데 지수 하락에 따른 여파, 또 오늘 굉장히 6%가량 또 급락을 합니다. 제가 좀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하락폭 자체,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잠정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정치를 살펴보드릴게요. 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조금 오늘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기관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한,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97만 주가량인데 이 물량들 자체가 매수했던 구간 자체가 이때부터 좀 매수가 들어온 거죠. 하락폭이 났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좀 로스컷 물량 같고요. 네. 조금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안타깝지만 조금 네.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이 조금 당장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는 거 좀 제가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자,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인데, 대우건설,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는 게 대림산업이란 말이죠. 대림산업이 살아나는 듯 보였는데도 주가가 6월부터 해서 맥없이 다 마찬가지 흐름이지만 맥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좀 사실이거든요. 그럼 수급적으로 뭐가 있냐? 수급적으로도 확실하게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 외인들 매수와 같이 매도세로 좀 굉장히 많은 흐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뭐 투신권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확실하게 턴하려는 의도, 좀 너무 길게 좀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안착을 시켜놔야지 되는 가격대가 일단은 7,000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7,000원 후반대까지 끌어올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수급적인 모습도 전혀 안 보입니다. 수주량, 수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지만서도 확실하게 모멘텀이 될 만한 양도 아니고요. 그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걸 좀 기다리시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또 전차군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적을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정도 어떻게 돼버릴까요? 여지없이 또 떨어집니다.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비중 네. 축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좀 천천히 줄이시고 좀 주도주로 좀 갈아타시는 주도 전략을 조금 펴시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두 종목 모두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하시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둔 전차 군단 쪽 종목 좀 편입해보자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0693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LG전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7만 5천원이고 비중이 40%.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LG전자 떨어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 LG전자가 왜 떨어질까요? 그렇게 잘 팔렸다던 스마트폰이 옵티머스 G 프로가 그렇게 잘 팔렸다던데 이렇게 또 떨어지는지 참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사실상 저도 네. 이렇게까지 밀릴지는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제가 라인으로 잡았던 부분들 자체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라인 자체가 7만 5천원 라인이었는데 네. 당연히 손절 거를 잡았던 라인은 7만 한 2, 3천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깨고 내려가서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손절 처리하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완전히 지금 꼬여 있습니다. 자, LG전자 수급 상황을 볼게요. 자, 수급 보면요. 기관들, 그냥 파랗고요. 외국인들도, 파란색이 좀 더 많아 보이고. 네. 자, 개인들이 좀 빨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개인들만이 지금 빠지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겠지 하고 사고 있다고요. 어리석게도. 사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터닝포인트가 부족합니다. 그럼 터닝포인트가 언제냐면요. 실적 발표가 하는데 좋건 나쁘건 간에 그때부터 반등을 줄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날 좋건 나쁘건 간에 그날이건 그 다음날이건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추가 매수 하시면 지금 비중 자체가 이게 몇 프로 오시죠? 비중이 혹시 나와 있나요? 40%라고 하시네요. 40% 비중 네. 꽤나 많으시네요. 자, 비중을 어쩔 수 없습니다. 50%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이나 그 다음날 반등을 주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첫날 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첫날 비중을 50%까지 올리셔서 단가 자체를 조금이나마 낮추세요. 한 7만한 한 3,000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겠죠. 10% 늘리게 되면요. 그 정도까지 네. 낮추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 줄 때, 그때 매수가 오면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매수가 왔을 때,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좋을 경우에는 8만원까지 가져가십시오. 8만원까지. 요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아, 예, GD요. GD.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아, 예, 22,400원이고요. 22,400원이시고요. 네,
30%요. 30%. 일단 네.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한 지난달 한 6월 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한 6월 중순 안 돼서. 네,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디 빨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사시고 나셔서 좀 많이 조금 빠졌죠. 네. 이게 좀 다 같은 그 흐름이라 좀 많이 조금 고민이 깊으실 텐데. 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이제 2월에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상장되고 나서 1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GD 같은 경우도 그 물량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6월 달부터 해서 쭉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해서 물량들을 살펴보자면 개인들만이 계속 역시나 좀 빠지니까 샀던 부분이 해당하는 거고,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크게 조금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향 좀 태블릿 PC 그 매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기대가 좀 됐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요,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아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없거든요. 아이패드 얘기 들어보시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 있고, 좀 얘기가 나오자면은 뭐 갤럭시 노트 3나 오히려 조금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태블릿 PC 얘기는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아예 관심 자체가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GD 같은 경우도 그 영향 따라서 조금은 확실한 반등을 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모멘텀 자체는 기대해볼 만한 게, 당연히 항상 그럽니다. 노트3가 나오거나 아이폰 새로운 네.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같이 병행해서 보통 한두 달 안으로 해서 태블릿 PC들도 새로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그때를 이용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막 크게 염두할 정도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확실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30% 정도 되시는데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전략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 그러니까 평균 단가 자체를 조금 한 2만 2천원, 그러니까 요 3월 달부터 해서 6월 초까지 버텼던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2만 2천원 라인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조금 낮추시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2만 2천원까지 반등을 줄 때는 가장 쉽게 올라갈 거고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간이 고맙습니다. 언제 정도 걸려요? 아, 네. 자, 한 달 지금 한 10일 정도,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24,000원부터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빠진 그 기간대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지금 한 달 반이 걸린다는 소리인데, 좀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가 다시 550포인트를 가야지 GD 이 종목도 2만원 초반대로 안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550포인트 안 가면은 절대 못 갑니다. 코스닥 전종목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가는 모습 보셔야 돼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바닥부터 해서 고가, 그러니까 180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던 시간이 3에서 4개월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네. 포인트 기억하시고 좀 대응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확인. 네, 바로 세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종목 저 뭐 들고 계시죠? 네, 삼성중공업 로맨스 이노칩입니다. 아, 요 분이시구나. 네,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네네. 네, 삼성중공업 4만 200원에 들고 계시고요. 네. 자, 삼성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방송에서 정말 많이 떠들고 다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하게 좀 더 반등 나올 거고요. 네. 아, 보통 이렇게 박스권, 지금 최근 6월달 박스권 뚫고 올라가 안 쳐줬고요. 네.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그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3만원 후반대까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4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3만 네. 8천원, 3만 9천원 정도까지는 튀어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 포인트 때 조금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더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네.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3만 9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만 9천 원 정도. 네.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루멘스는. 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좀 빠지네요. 네. 예, 예. 자, 오늘 좀 8% 정도 빠지는데요. 시장에 무슨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많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자, 서울 반도체는 안 빠지는데 루멘스만 보니까 지금 무슨 악재 알고 계신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빠지는지. 예. 자,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도움은 못 받고 있고요. 잠정치를 보니까 예.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매수가가 만 원이신데 예. 실적으로 그 LED 대장주로서 지금 서울반도체보다 루멘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예. 이게 손절가 라인을 제가 사실상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손절가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게 9,300원이거든요, 아까. 네. 근데 오늘 좀 깨고 내려가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예. 축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갑자기 돌아가 버리니까 네. 이게 분봉상으로 너무 많이 빠집니다. 비중 예. 축소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나머지 한 종목은 네. 제가 전화를 다시 따로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드려서 나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가 많이 들었는데 시간상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